우와, 어메이징. 너무 좋은데요? 저는 인생 포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수연입니다. 오늘 세계 최고의 골프 브랜드 캘러웨이 골프에서 정말 대단한 퍼터가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요즘 정말 핫한 퍼팅 코치 김규태 프로와 함께 저의 인생 퍼터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규태 프로. 네. 안녕하세요. KPGA, KLPGA에서 선수들의 퍼팅 경기력을 담당하고 있는 김규태 프로입니다. 오늘도 정말 그 대단한 활약들을 많이 하시지만 오늘 또 퍼터에 관련돼서 네. 저도 좀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보고 많은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오디세이에서 정말 엄청난 퍼터가 나왔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선수들 사이에서 엄청 핫하다고 하는데 혹시 테스트 해보셨나요? 네, 그 제품이 바로 트라이빔 퍼터인데요. 오! 네, 저는 이제 그 코칭하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미리 이제 테스트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촬영하러 왔을 때도 네. 이제 제가 퍼터를 좀 테스트 해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벌써부터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이 퍼터들이 얼마나 좋은지 여섯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여섯 가지 타입이 이번에 새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물을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 타입인 네, 블레이드 형태의 퍼터인데 이게 이제 샵 1이라고 네,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이드 형태에서 약간은 각지고 조금은 헤드가 더 커요. 비교해보시면 샵2 라고 이제 명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네, 블레이드 형태에서 조금 더 넓직한 더블 와이드라고 해서 약간은 넓이가 더 넓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같은 더블 와이드인데 센터 형태로 샤프트가 보시면 조금씩 그 샤프트가 꽂혀있는 위치가 달라요. 네, 그래서 센터 샤프트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약간 반달 형태의 독특한 샵6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지금도 네, 사용하고 있는 네, 이 전 모델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가장 인기 있고 성공한 모델이라고 하는데 네, 세븐 포크 퍼터라고 하죠. 네. 이렇게 여섯 가지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와, 그래서, 너무 고민될 것 같아요. 이 신제품을 보고 나는 오늘 뭘 사용해볼까? 뭘 살까? 지금 보시는 분들도 너무 설레이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섯 가지의 신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 네. 혹시 이 중에 헤드가 다 다른데 공통된 점을 보신 게 있나요? 헤드 모양은 다 달랐죠? 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삼각형? 네. 네, 삼각형 부분이 생겼어요. 네, 지금 보시면 삼각형 내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디자인상으로 너무 예쁘고 너무 예뻐요. 네. 근데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한데 그렇죠. 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이 기술력은 저희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캘러웨이 골프의 최승훈 책임님을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캘러웨이 골프 오디세이 담당하고 있는 최승훈입니다. 네, 저희가 오디세이에서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퍼터가 나왔다고 해서 네.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나왔는데요. 혹시 이 기술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저희 그 제품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제품명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트라이빔의 트라이 같은 경우는 이 삼각형을 의미하는 트라이앵글 네, 트라이와 이제 건축물 뼈대 역할을 하고 있는 H림을 합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빔이군요? 네. 네. 그럼 혹시 이 퍼터가 여섯 가지 종류가 있던데 네네. 한 가지씩 좀 보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정말 디테일한 기술력을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네,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실제로 보시면은 일반 퍼터와 좀 다른 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삼각형 모양의 호젤입니다. 일단 이 삼각형 모양의 호젤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H빔이라는 이제 설계로 제작이 되었고요.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은 스윗스팟에 빗 맞더라도 실수를 보완해 주고 또는 방지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빗 맞더라도 결과가 좋을 수 있도록 앞으로 잘 간다는 얘기잖아요. 코치님들의 역할이 좀 없어지는 게 아닌가요? 그냥 어딘가에 맞춰도 다 잘 가면 사실 네. 예, 그건 좀 우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혹시 또 다른 어떠한 그 기술력 때문에 또 그게 가능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서 좀 자세히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일단은 이런 모양의 호젤은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이제 테니스 라켓입니다. 어? 어? 삼각형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옛날 이제 테니스 라켓을 보시면은 이 헤드와 그립 사이가 이제 호젤 부분이 일자 형태인데 최근 모든 라켓을 보시면은 거의 삼각형 모양으로 잡혀 있죠. 중간에 그 라켓과 그 중간에 네, 맞습니다. 삼각형이 있어요. 헉,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명칭을 이제 라켓 호젤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단 이 라켓 호젤의 가장 큰 장점은 스윗 스팟에 빗맞더라도 이 방향과 거리의 편차를 최소화시켜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라켓이 사실 이렇게 공이 스윗 스팟에 맞지 않으면 살짝 뒤틀리거든요. 네, 맞아요. 테니스 칠 때. 혹시 그런 뒤틀림 방지까지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원리가 이번 트라인퍼터에 다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이네요. 네네. 그러네요.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을 티칭하시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도 혹시 정타, 스윗스팟에 맞추는 그 확률이 저희처럼 좀 실수도 하고 그런가요? 네, 실수하곤 하죠. 근데 이제 프로 선수들은 굉장히 확률이 적고요. 그렇죠. 다만 정말 중요한 우승 퍼터나 경기 흐름에 가장 중요한 퍼터들을 이제 남겨놨을 때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압박을 느끼죠. 네, 긴장되는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정타율이 조금씩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특히 긴 거리의 퍼터를 할 때 아무래도 큰 스윙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정타에 이제 맞지 않으면서 거리 손실이 좀 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저희는 사람이고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항상 정타율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선수들은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혹시 이 트라이빔 퍼터에 대한 데이터 연구 결과가 따로 있나요? 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그 인천 송도에 골품 용품 테스트 기관 키고스에서 실제 로봇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로봇 테스트요? 예.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네. 키고스 내부에는 이제 퍼팅 로봇 테스트가 있고요. 그래서 시적으로 일반 퍼터와 현재 신제품 저희 트라이빔 퍼터와 비교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편차가 있나요? 네, 먼저 수치를 좀 말씀드리면요. 네. 3m 퍼팅 기준으로 일반 퍼터의 경우 스윗스팟에서 1.5cm가 벗어나서 퍼팅을 하게 되면은 즉 거리 편차는 10에서 30cm 그리고 방향은 좌우 5에서 10cm까지 거리 편차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트라인 퍼터의 경우 거의 대부분 이제 홀컵 기준 4m 내에 모든 볼들이 모여지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와,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퍼팅인데요? 굉장한 수치 네. 차이가 나네요. 네, 예, 예. 네. 왜냐면 퍼팅을 그러면 원래 세 번, 네 번 하시는 분이 두 번만 해도 끝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컨시드 존에 들어갈 맞아요. 확률이 굉장히 네. 높아지겠네요. 와, 너무 좋은데요? 오케이까지 받을 수 있죠. 네, 그럼 또 다른 특징도 있을까요? 네, 일단 트라이빔 퍼터의 경우 이제 여섯 가지 헤드 모델을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화이트한 인서트. 이 화이트한 인서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프로들이 가장 선호하는 페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김규태 프로도 너무 좋아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서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스트로크랩 샤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는데 네. 이 스트로크랩 샤프트가 지금 여기는 내 스틸인 것 같고 이쪽은 그래파이트 느낌이 나거든요. 네네. 혹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보시다시피 약간 이제 스틸과 그래파이트 멀티 소재로 이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일반 스틸 샤프트보다 무게가 약 40g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g은 헤드에 위치시키고요. 또 30g은 그립에 위치시켜가지고 이런 스트레코의 일반성이랑 이런 관용성까지 향상시켜요. 헤드 무게를 더 잘 느낄 수 있겠어요? 예, 예, 맞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저는 오디세이에서 정말 이 퍼터로 인해서 저의 타수가 얼만큼 줄어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저 사용해봐도 될까요? 네, 저희 얼른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좋습니다. 네,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이 퍼터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설레이고 계실 텐데 먼저 프로님이 터치를 해보시고 어떤지 느낌이 어땠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이 퍼터를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기술력은 듣질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술력을 설명을 듣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자세히 한번 느끼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여섯 개 타입 중에 제가 지금 가장 선호하는 샵7 트라이빔 호젤로 한번 치타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한번 하게 쳐보세요. 네, 진지하게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와우. 네. 어메이징. 진짜 너무 좋은데요?
아니 지금 네. 공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네. 약간 닫혀 맞았거든요. 네. 근데 공이 지금 들어갔어요. 네, 닫혀 맞은 느낌이 났는데 공은 제가 원하는 스타트 방향으로 잘 출발한 것 같아서 우와! 오, 뭔가 정확하게 스윗스팟에 안 맞아도 잡아준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편차가 많이 없다. 혹시 조금 빗맞게 쳐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테니스 라켓의 그 모양을 땄다라고 했는데 정타에 안 맞았을 때 아까 잡아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일부러 조금 네, 바깥쪽이랑 안쪽을 좀 맞춰서 쳐볼게요. 네, 일부러 약간은 바깥쪽에 세팅을 해두고 완전 진짜 완전 잘못 맞았는데 근데 홀컵 주변에 섰어요. 지금 오케이존 안에 들어갔죠? 네. 지금 제가 치면서 약간 바깥쪽에다 두고 치니까 거리가 안 나갈 것 같아서 조금 힘을 실제로 줬는데 네, 거리를 더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네, 확실히 거리에 대한 그 손실이 좋은 것 같고요. 이번엔 반대로 안쪽에다 두고 한번 쳐볼게요. 우와 진짜 안쪽 맞았어. 근데 들어갈 것 같은데? 요! 들어갔어! 오, 지금 터치감이 굉장히 가운데 맞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분명히 안쪽에 세팅해서 안쪽에 맞았는데 어떻게 가운데로 들어갔죠? 이게 진짜 그 테니스 라켓의 그 넓은 면적. 라켓 호재. 네. 그러니까는 조금 확실히 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바깥쪽보다는 안쪽에 방금 쳤을 때가 진짜 가운데 맞는 느낌이 비슷하게 들어서 네, 아마추어 분들이 굉장히 정타력이 이제 네, 흔들리시는 분들은 이 퍼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모델도 한번 쳐봐 주세요. 네, 아 다른 모델 한번 쳐볼까요? 제가 요 모델 제일 어려워하시는 더블 와이드 네, 센터 샤프트 모델 한번 써볼게요. 네, 이것도 한번 바깥쪽에다 두고 오오 확실히 거리감은 너무 좋네요. 다 오케이 존에 있어요. 에너지 전달력이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엔 안쪽에다 두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들어갔다 어우 와 이 안쪽은 진짜네요. 네, 진짜 괜찮은 것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찐이네요. 그리고 이 센터가 이게 조금 더 흔들림이 더 강하거든요. 다른 퍼터들보다 예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확실히 테니스 라켓 호젤이 트라이빔 기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트라이빔 하더니 정말 트라이빔 하고 있네요. 네, 오늘 캘러웨이에서 나온 오디세이 퍼터를 오늘 시타일 해봤는데요. 프로님 어떠셨어요? 일단 저도 이 트라이빔 퍼터를 여기서 이제 기술력을 듣고 체험을 해봤는데 굉장히 안정감이 좋고 정말 좋은 퍼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기술력이 직접 느껴보니까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트라이빔 테니스 라켓 호재의 그 기술력이 굉장히 제가 퍼터를 이제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셋업의 안정감과 그리고 이제 페이스 컨트롤, 스타트 라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알아서 좀 잡아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사용해보니까 왜 그렇게 좋다고 하는지 좀 알 것 같았고요. 이 트라이빔은 여러분들도 꼭 한번 사용해보시고 체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트라이빔 퍼터는 숏퍼터에 방향성이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트라이빔 퍼터를 꼭 테스트해보시고 사용하시면 앞으로 좋은 퍼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싱글할 수 있나요? 네, 싱글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트라이빔 퍼터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